오늘은 181쪽 36번 가죠. 문역 본의하 전이 복서로 미주오 왈차 수숙독 정문하고 박간 주해니 약호역은 탄상분원이 각 제1처로님 지왕피리시하밀하얌 후세제유이수불감여이동하님 금난줄서리오 자수숙독정문이면 구당자운이라 문토폰의 소속계사에 약한 듯 분명이면 즉 단사지의 역자명이니 지시략 집하차 지시략 집하차시괴의요 차시괴상 괴체괴변이면 불필경하주각이란 말모당초 참자시의 정유교차로님 개타한전은 분시석형지괴사님 약한 괴사 분명이면 즉탄역가견이라 단후래의 요충정돈과라가미급하니 부지금소해젠 능여본의부와 말모작본의의 욕장분왕괴사야 지대강의문왕괴사략설하고 지기수이연지고하얀 과거 공자 단사 중에 발지하님 차여 대축이정 불가식길 이석대처는 시시점득 대축제위이정 불가식이 길이오 이어섭 대천이니 지역강상이상현 등처에 내 공자 발명이 가규소주람 효상도 여견하님 여차즉 불실문왕분의요 오가견 공자지의로된 단이금의 비가 정돈이로람 모해 일부역의 지시작 복서지서하노니 금인이 설득내 대정료하야 갱입 조부득이니 여무지설은 수조남 가깃득정하야 정의계체기중하님 약효득무설이면 즉효득희문지역이 분시여차요
원비유허다 두리제라야 방풀실력지 분의니에 금비효득성인 자격지 분의하고 변선요설 도리면 종요설 듣고라도 지시여 역으로 원불상간이니라. 모지역이 간략자는 당시의 지시랴 답기하니에 견문의는 이천급제유의 개설료일세 모지취 어맥중하야 약현과자의사루란 근득초자흠서에 운 어맹설은 극상하고 역설은 태략이라하니 차는 역총농하야 첨일조고리면 즉 창요일로명하니 약등 증거기장하야 사지통체광명이라야 내캥호하님 개처부득상서랴니라 간역의 선간모 본의료하고 각간청정하야 이상첨군이 여미간타역의 선간모설이면 각야이라고 읽어요. 각야이간이님 개풀이타설 소골고야니라 문역분의 하전이 복서로 위주로 여기 역분의라는 것은 주자가 풀어놓은 그 해설서가 역본의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기를 역본의는 어찌하여 오로지 복서로서만 위주를 했느냐? 정자는 그걸 이치로 풀기도 하고 했는데 어찌하여 역본의라는 책은 점서로만 복서로서 위주를 삼았는가? 그 질문이에요. 말, 차, 수, 숙. 똑 정문하고 답변하시기를 반드시 숙독 정문, 정문을 숙독하고 막간 주해니 절대로 주해를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같이 공부하셨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사서 3경을 배우고 있지만 사서에 있는 정문을 정확하게 암기를 했으면 그 우리 공부한 시간 내에 많이 그것만 암기했으면 많이 암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석을 풀이하다 보니까 논어 같은 경우는 주석이 훨씬 더 많고 거기에 또 잔주까지 곁들여 풀이하다 보니까 주의 주가 주까지 붙어서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은 문이온 채 주가 전부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자는 주역 공부할 때 첫째로 그 정문만을 숙독을 하고 주석을 먼저 보지 마라. 그러면은 전체 64개 384효라는 전체의 큰 틀이 먼저 세워질 거 아니냐. 거기에다 이제 주석을 곁들여서 한번 풀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철저하게 점서로서, 즉 복서로서 위주를 삼았다. 딱 괘가 나왔을 때 그거 길한 거다, 흉한 거다. 그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무엇하기 때문에 길하다. 왜 그게 길하다? 그 이치는 무엇이다? 자꾸 구구절절 설명이 붙기 시작하는 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간단 명료하게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먼저 봐야지.
왜냐하면 개 고역은 대개 옛날 역은 단, 상, 문원이 단과 상과 문원전이 각제 일천이 각각 한 곳에 있었어.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각각 이 각자를 붙인 거 보면은 각기 다른 한 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랬는데 지 왕필이 왕필이라는 사람에 이르러서 시합위라야. 왕필이 비로소 그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로 만든 일을 했단 말이지. 이 왕필이 한 일이 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로 합해가지고 후세제유. 그 왕필 이후에 여러 선비들이 수불감녀 이동하니 드디어 감히 그것들을 옮기질 못했어. 왕필이 합해놓은 거기에서 이제 그걸로 채로 삼아서 있게 됐단 말이지. 금난 졸설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끝내 그 해설하기가 어렵게 됐어. 그거를 분류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게 됐단 말이죠. 차, 수, 숙독, 정문이면 그런 입장에서 반드시 정문을 숙독하게 된다면 구당 자울이다. 오래 읽다 보면 저절로 깨우침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복서로 위주를 삼았다. 복서로 위주로 삼은 이유가 자주 깊이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이제 37번을 보시면 문, 독, 본의, 소석, 괴사에 약, 간대, 분명이면 즉 단사지의 역자명이니 질문하건대 본의에서 해석한 바의 괴사를 읽음에 괴사를 읽어내매 만일 간득 분명 분명히 보아 알게 된다면 즉 단사지의 단사의 의미가 단사의 의의가 역자명하리니 또한 저절로 밝아질 것이니 지수 략 제파 타시 괴의요. 다만 대략적으로 이 괴의를 제파하고 제파라는 것은 간파하고 즉 알아차리고 차시 괴상 괴체 괴변이면 이것이 바로 괴상이고 이것이 괴체고 이것이 괴변이라는 것들마저 같이 알아나간다면 불필 갱하주각이라 반드시 그 아래다가 주각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역 본의에서 해석한 바의 그거를 읽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아 이거는 바로 괴의 의미를 설명한 거고 이것은 괴상을 설명한 거고 이거는 괴체를 설명한 거고 이거는 괴변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알게 되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간파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불필요한 주각 즉 주를 달고 주에 또 주를 달고 하는 게 주각이에요. 주각이 필요하겠느냐 즉 대체 파악을 먼저 하라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만 파악하면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자 말, 모, 당초, 작, 차, 문자시에 모는 주자지요. 내가 당초에 처음에 이 문자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역전 본의를 쓸 적에 정욕 여차로니 정희 꼭 이와 같게 하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개 단전은 본시 석 경지 계산이 대개 단전이라는 글은 본래 경의 괴사를 풀이한 것이야. 풀이한 것이니 약 간 괴사 분명이면 만약 괴사를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즉 단역 각연이라. 그 단도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후레의 요, 중, 정돈, 과라가 그러다가 훗날, 뒷날 중자는 거듭 중자예요. 거듭해서 정돈을 하고 가겠다라고 맘먹고 있었다가 미급하니 그 다시 재정리를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부지 금 소해제 능여 본의부와 여기까지 질문이구나. 그러니 부지 금 소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풀어놓으신 것이 능여 본의와 능히 본의와 같게 풀이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주자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질문이네요. 본래는 다음에 재차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쓴 글이 주자 본의인데 그 다시 하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당신 본래 의도했던 것과 맞아 떨어졌습니까? 그 말이죠. 오알 모작 본의에 내가 본의를 지을 적에 욕장 문왕 괴사하여 문왕의 괴사를 가질장자야 문왕의 괴사를 가지고서 지 대강의 문왕 괴사 약설하고 다만 문왕의 괴사에 의거해서 대략적으로 대강을 풀려고 했었고, 직이 소이연지 과연 그 소이연의 까닭에 있어서는 그 이치의 근원을 가지고 말할 때는 각어 공자 단사 중에 팔지 아니 문득 공자께서 지으신 단사 속에 팔 그것을 표출한 것이니 차여 대축 이정 예를 드는 거요. 차여 대축 이정 불가식 길 이섭 대처는 대축궤 같은 데에 이정 곧게 나가는 것이 이롭다. 불가식 길이다.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길하다. 이섭 대천이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 그런 같은 것들은 지시 점득 대축제 단지 점을 쳐서 대축궤를 얻은 사람이 위 이정 불가식이 길이요. 응? 바른 것이 이롭고 집에서 먹지 않는 것이 길한 것이고 이어서 대천이니 큰 내를 건너는 데에 이롭다라는 것이니 이게 바로 그냥 점 쳐서 뽑으면 그 상황을 그냥 풀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지여 강상이 상현 등처에 그래서 강상 강한 것은 위로 가고 상현 현인을 숭상하는 것 같은 그런 문구에 이르러서는 내 공자 발명이 각유 소주라 곧 공자께서 발명하신 것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던 거다. 있는 거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역책은 점을 딱 풀이한 상황이 있고 거기에 공자님도 의의를 덧붙여서 풀어놓은 상황도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효상도 여견하니 효상에도 효와 상에도 다 효사가 있고 상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여견하니 또 이와 같으니 여차즉 풀실 문왕 본의요 이와 같다면 문왕 본의를 잃지 않은 것이고 옥학연 공자제의로되 또 공자의 의도를 볼수 있지만 단 이금에 다만 지금의 미가 정도니라 아직 그죠? 미자니까 아직 정돈할 겨를이 없었을 뿐이다. 결국에는 당신이 쓴글 속에 다 들어있고 세세한 부분들은 정리를 못했지만 그것만 잘 봐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막 막판에 치닫고 있는 거예요. 모해 일부역에 내가 일부라는 것은 책을 한 부, 두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한 부를 해설하매. 즉, 주자 본의라는 그책한 부를 해설하매. 지시 작 복서지서 하노니.
다만 복서의 글로 만들었으니, 점치는 책으로 만들었으니, 금인이 설득내 태정리 와야, 본래는 당신은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설득내 태정리 와야. 그걸 해설하는데 너무도 정밀하게 자꾸 따져온다. 본래는 점서로 딱 풀면 되는데, 거기에 이치도 붙이고, 뭐, 사리도, 사물의 이치도, 인간의 도리도 막 다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갱입조 부적이니.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시, 조는 이게 거칠 조자거든요. 거친 곳으로 들어가고자 해도, 거칠어질 수가 없다, 이거죠. 딱, 원래 점 치는 데에 맞춰서 간략하게, 간이 이랬으니까 간단하고 쉽게 풀려고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해설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없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 여 모지설은 내가 말한 이야기 같은 것들은 내가 풀어놓은 글 같은 것은 수조나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각 입 특정하여 도리어 정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대강대강 세운 데서부터 정밀한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 개 제기 중하니 정밀한 의의가 다 그 속에 있게 되니 약 효득 모설이면 만일 효득 모설 내가 써놓은 이 이야기를 효득이라는 것은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알아차리게 된다면 즉 효득 희 문지 여기 본시여 차오.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다 보면 포키 씨가 만든 주역이나 문왕이 만든 주역이 본래 이와 같다는 것을 알 것이고 원 비유 허다 도리 제라야. 원래 허다한 도리가 있지 않아야만 방 불실 역지 보느니 그제서야 바야흐로 여기 본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니 금, 미, 효득, 성인, 자격지 본의하고 지금 이제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신 본의를 효득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변, 선, 요설, 도리면 문득 먼저 도리를 이야기하기를 요구하게 된다면 종, 요설, 득후라도 비록 종자요. 비록 요설. 그 이야기하는 것이 풍요롭고 특호, 좋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즉, 풀이를 근사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지시 여 역으로 원불 상관이니라. 단지 역과 더불어는 원래 서로 간여되지 못하게 된다. 서로 상관 관계가 되지 않는다. 즉, 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38번에 대한 얘기는 본래 주역은 간단하고 쉽게 쓴 글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해설을 붙이는데 사물의 이치라든지 인간의 도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꾸 붙여서 해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질을 잃게 된다. 그 얘기예요. 39번을 보시죠. 모지 여기 간략자는 내가 정리한 주역 본의라는 이 주역이 간단하고 아주 그 소략한 것은 당시에 지시 약탑기 안에 주역을 처음에 만들 때에도 약탑기 탑자는 실을 탑자예요. 그러니까 약자는 소략 이제 줄여 가지고 그 딱 간단한 거를 실었으니 겸 문의는 그 문의 의미를 겸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물리를 겸한 것은 이천급 제육, 정이천 선생과 여러 선비들이 개 설류일세. 다 말로 해놨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수업 시작했는데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가라고 하는데 아니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 되셨죠? 이천급 제육 개 설류일세. 주자 당신이 자세하게 해설을 붙이고 할 것도 없이 정희천 선생이 의리를 가지고 친절하게
그 승리를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또 여러 학자들이 다 해설을 붙였어. 그랬기 때문에 모지취 어맥중하야 약견과 자의사하노라. 나는 다만 취어맥중하야 그 어맥 그 풀어가는 말 말의 문맥 속에 나가서 대략적으로 견과 자의사 이러한 이야기들을 끌어서 거기에 붙였을 뿐이다 이거죠. 40번요. 근득 조자흠서에 근래에 조자흠이라는 사람의 서를 편지라고 하지요. 편지를 받아보매. 온 어맹설은 극상하고 거기 편지 속에 뭐라고 썼냐면 어는 논어, 맹은 맹자예요. 논어와 맹자의 설은 논어와 맹자를 풀어놓은 그 말들은 극상하고 극도로 상세하고 역설은 태략이라 하니 역을 풀이한 글은 지극히 간략하다라고 했으니 차는 이것은 비어 총농하야 이것은 비유할 빗자지요. 비유하자면 총농하여 총농은 지금 말하는 등불이에요. 옛날 초를 달았던 대롱이니까 지금 말하는 형광등 같은 저런 아니 전등 같은 등 등에 첨일조골이면 즉 장요일로 명하니 이 전구가 완전히 군 동그만한 군데 여기 불빛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를 딱 거기다 속에다 골을 박아버리면 그 골 박은 게 오히려 빛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뭐 역의 위치는 훤히 다 드러난 것인데 거기다 내가 괜히 설을 붙이면 그걸로 인해서 역을 보는데 장애가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시 그 풀이해보면 이것은 마치 총농에 즉 불을 촛불을 밝히는 그런 대롱에 첨일조골이면 거기다 하나의 골조를 더 첨가하면 즉 장요일로 명하니 그 하나의 밝은 길을 장, 장애가 되는 그런 것과 같아서 같은 것이니 약 능 증거 기장하야 만약 그 장애 되는 것을 다 제거해버려서 사지 통체 광명이라야 그 밝게 빛나는 그 주역으로 하여금 통체 전부 온 온전한 본체가 밝게 빛나게 해야만 내 갱호하니 곧 더 경호라고 했구나 곧 더 좋아지게 되니 이게 사실 이런 글을 읽을 때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저로 인해서 더 큰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장애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들어요. 이게 그런 얘기 겸사예요. 주자 당신이 거기다 구구절절한 해설을 붙이고자 해도 그 해설을 붙임으로써 더 역의 이치를 분명히 보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거기는 아까 제가 저를 읽었는데 착이라고 얘기해야 더 좋겠어요. 개착 부득 상세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 더 부득 상세, 상세하게 거기다 해설을 붙일 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간역의 선간 모 본의료하고 주역을 공부할 적에 먼저 내가 지은, 내가 정리한 주역 본의를 보고 다 보고 각간 정전하야. 그런 다음에 문득 정전, 주자 정전을 봐서 이상 참고니 본의와 정전을 서로 참고해야 될 것이니 여 미간 타역에 다른 주역을 아직 보기 전에 선간 모설이면 우선 내가 해설한 주역 본의를 보게 된다면 각야 쉬울 이로 읽습니다. 각야 이간이니 문득 보기가 쉬울 것이니 왜 그러냐면 개 불이 타설 속을 고야라 대개
다른 사람들이 프로는 이랬다 저랬다 푸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 타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주자 당신이 본의를 쓸 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썼는데 거기에 후대학자들은 각주에 각주를 붙여가지고 복잡해졌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한 이 본의를 보면 대체를 딱 세우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주역 보기가 쉬운데 다른 사람 설을 보면은 각주의 주까지다가 이게 너무 복잡하게만 간단 말이지. 그래서 개, 불이, 타설, 속을 구해라. 다른 사람들이 말한 바에 빠질 글자, 빠진 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주역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정희춘 선생이 주장하신 말씀과 주자가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주자 본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점서로서 풀이했다는 것. 그리고 정희춘 선생의 역전은 의리서로서 풀어놨다는 것. 그러니 지금 공부하실 때 점서로만 가면은 점쟁이 쪽으로 잘못하면 빠지기가 쉽고 의리서로만 보다 보면 또 의리 쪽으로만 빠져가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전과 본의가 합본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도 거의 이 합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